안녕하십니까. 중고차수 출박 중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 저거, 페라리 같은데? 잠깐만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라리 같아. 제 느낌은 페라리가 맞는데, 페라리 맞네. 옆구리에, 저 야생마 그리, 오, 멋있다! 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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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쉽다! 아유, 잠깐이었네요. 며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페라리 아침부터 구경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중고차 수출 박준규는 운이 좋은 럭키가입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에 항상 방어하고 힘써야 될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주제 역시 출퇴근길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꿀, 이꿀 칼럼은 저도 봐도 재밌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재미할 수가 있지? 아니, 죄송합니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재미나게 할 수가 있지? 저 표정은 뭐야?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목소리가 잘안 들릴 거예요. 발음도 좋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의 이 코믹하고 폭소적인 표정을 볼 수가 없겠죠? 눈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막 눈이. 겨울이면 저는 자주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제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이제 60이에요. 네이버 기준이고요. 네이버 기준으로 했을 때뭐 유로나 뭐 일본 기준은 좀더 타이트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딱 적정 수준이 네이버 60을 전후로 해가지고 60 이하는 마스크 미착용, 그 다음에 60 이상은 마스크 착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귀중한 저희 보물이죠. 이 폐가 없으면 사실 제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무기이자 아주 굉장한 보물단지입니다. 그래서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답니다. 와, 이거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뭐 다른 거는 솔직히 이제 이니백에서 모르겠는데,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제일 불편해. 전화 받을 때도 불편하고 말할 때도 불편하고, 나중에는 이게 제가 좀 입이 돌출되다 보니까 침이 많이 튀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침이 내 마스크 앞에 묻으면서 내가 침 냄새가 너무 나.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먹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하여튼 착용하는 순간서부터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항상 답답하고. 그러니까 느낌은 똑같아 항상.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거야 이거? 여자친구 왜 이렇게 운전을 하세요? 클락션 내가 누르려다 참았다. 저 택시 아저씨 방금 이상하게 운전했어요. 큰일 뻔했다. 저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다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설하고 또 하나의 꿀팁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진짜? 어딜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눈 보니까 별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수상한데. 자, 일단은, 일단 10초만 쉬고, 잠깐만요. 일단 10초만 쉬고, 저쪽으로 진입 후에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 중고차 수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이고 재미난 일은 아니에요. 시련도 많이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고, 물론 세상 만사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곳은 이제 돈,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무조건 차만 사면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나는 차를 다 산다라는 생각도 사실 힘든 생각이고요. 큰 틀은 굉장히 쉬워 보이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은 적성입니다. 적성에 무조건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성이 안 맞으면 사실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시련을 드렸나 봐요. 너무 많은 겁을 드렸나 봐요.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들 제 문자 와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자는 답변하는데,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들은 저도 그냥 답변을 안 해요. 난 이게 질문이 진짜 도대체 어려워. 어디서 그렇게 주술 거, 어디서 그렇게 장황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동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저한테도 뭐 동업이라던가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돈을 살짝 담아가지고 거기에 이윤 창출하려고 그런 장기 부리지 마세요. 그거 결국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뭐 투자 제의를 받는다거나, 혹은 동업의 개념으로 간다거나,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누차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에 자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화 통화 그 전에 이게 탁송 아저씨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돼요. 여보세요. 어, 예, 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입금, 입금 해야죠. 사장님, 그 차 확인하시고요. 서류만 일단 받아서 챙기십시오. 그리고 기름 상태는 어떻나요? 기름 상태 저 사진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 차를 보시고, 예, 기름 상태 보시고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잠시 멈춘 후에, 이제 신호등이 걸리면, 이제 송금 하나 진행하고요. 그리고 영상 재개하도록 할게요. 지금 차가 하나, 아침에, 차를 하나 샀는데, 이제 송금을 진행해야 돼요. 자, 오늘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현장에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 오늘은 어떻게 차를 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때마침 잘 걸려왔어. 하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잘 걸렸어. 잠깐만요. 됐어. 아니죠, 이게? 저는 지금 운전 중이니까, 저는 지금 운전 중이니까 카톡으로 부탁을 할 거예요. 이 마스크는 내가 침을 뱉었는데 내가 침 냄새가 너무 난다니까? 하루 종일 막고 있어야 돼. 그게 단점이에요. 자, 전화 통화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송금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운전 중이라서 지금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금액은 170이에요. 그래요. 바로 좀 부탁해요.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 중일 때는 OTP 카드 같은 걸 조작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와이프한테 부탁을 하곤 한답니다. 자, 그러면 결론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현장에서 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인 창업을 하느냐 나는 딜러냐에 따라서 느낌이 틀린 거예요. 자, 딜러 어떤 개념이냐? 쏴줘. 사장님 막 쏴줘. 사장님 차 봤습니다. 지금 차 이상 없고요. 사고도 없고요. 사진을 제가 일단 사장님한테 전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장님이 봤을 때도 차가 이상 없다. 근데 현장에 있는 딜러가 차가 이상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차주 확인 후에 기사분을 보내겠죠? 차주가 맞다. 그러면 이제 기사분 섭외해가지고 기사분이 현장에서 정말 다시 차주가 맞는지 확인해 본 후에 정말 차주가 맞네? 이러? 하면은 그때 이제 차주분께 송금을 진행하고 차주분이 그 차량에 대한 송금 확인을 하면 그때 이제 기사분께서 차량을 픽업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수출 단지로. 간단하죠? 자, 1인 창업자들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 차를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거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사실 앉은 자리에서 차를 삽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과속을 하고 그래? 잠시만요. 탁송 아저씨일 수도 있어서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보세요. 하비비. 아나 나우 고잉 막다. 애프터 30 미닛. SM3 today morning finish. Don't worry about that. After 30 minutes, 막다. 연장 finish. Exactly finish. Don't worry. After 30 minutes, mymac.com. Okay? Understand? Okay? 자, 바이어가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바이어 서류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했고요. 자, 그렇다면 1인 창업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사실 초창기에 저처럼 이렇게 차량을 앉아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즉슨 여러분들은 영업을 다니게 되겠죠? 그 영업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중고차 상사에서 여러분들이 딜러한테 혹은 영업사원에게 전화가 와서 차를 보러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차를 현장에서 보고 중고차 수출 기준에 맞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꾀돌이를 굴려야 됩니다. 꾀돌. 그 꾀돌이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100만원짜리 차를 그대로 100만원에 사오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경비도 발생되고 서류 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1년에 예를 하나 들어서 100만원짜리 바이어가 100만원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차를 90이나 80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바이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사는 차가 있어. 어? 수출 조건에 가니까 다 맞아. 야 이거 완벽해. 야 이거 완전 꿀이다. 으 대박이다. 이걸 사게 되면 나 오늘 돈을 벌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딱 들 때는 바이어가 100만원짜리 사는 차를 여러분들은 100만원에 사오면 그 순간 삐욱 마이너스 같은다 이거죠. 물론 돈이 남을 수도 있어. 면책 말소하고 재수 좋게 한 2-3만원이 남을 수도 있는데 역시 소득세를 내야 돼요 연말에. 그러니까 그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팔린다 그러면 80에 사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업 노하우자 전략인 것입니다. 이 중국차 수출의 전략인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재량으로 나의 능력으로 남들보다 금액을 덜 주지만 상대방의 기본을 맞춰주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상대방 기본을 안 맞춰줘도 내가 얼마나 이 중고차 수출기에서 최고 금액을 주느냐. 그 두 가지의 당락을 그 순간에서 빠르고 영특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쉽죠? 말은 어렵지만 사실 현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하우만 생긴다 그러면은 이 딜러, 이 상사 사람, 이 사람들은 나랑 오래 갈 관계야. 내가 내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정직하고 좋다는 마인드를 보여줘야 돼. 그럴 때는 사실 큰 마진을 포기하십시오. 그럴 때는 90만원이 되든 100만원짜리 판매한다고 치면 90만원이든 95만원이든 무조건 맞춰주고 사세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잠깐은 괜찮지만 너무 이게 반복돼 버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 수준 예를 들어서 한 세 대는 비싸게 사도 한 대는 싸게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1할, 3할, 7할의 그 분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십시오. 그거는 경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오픈해드리면 나는 굶어주고 아 그럼 여러분들이 다 살 거 아니야 내 차까지 뺏어가지고 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사에서 내가 중고차를 사 상사 사람들은 영업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차 영업사원분들은 신차를 팔기 위해서 부단히 영업을 다니고 노력하지만 중고차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책상에 앉아있어. 특징이 원래 그래요. 이 신차 영업사원들도 당직 빼고는 대부분 밖에서 영업을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 빠삭하게 접근하기가 힘든데 유독 특별하게 중고차 딜러분들은 저희와 거의 같은 구조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심리를 굉장히 꿰뚫고 있다, 간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중고차 딜러들한테 어설프게 장난, 즉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큰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수단을 부렸다 하면은 그 딜러분들이 대뜸 눈치를 채요. 어 뭐야 이 뭐야 양아치는? 어 이거 봐라 이놈 봐라 나한테 머리를 쓰네? 안되겠다 영러씨 너에게 차 안줘 이렇게 돼버리는 불상사가 생겨버린다 이거죠. 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죠? 그렇죠. 정직하고 최선의 가격 내가 다 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이 영업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자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꿀팁을 누가 줘 안 준다니까 여러분들. 자신만의 노하우는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제가 제 나만의 노하우를 다 오픈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또 100% 다 여러분들 걸로 흡수를 하지 못해요. 자, 1년에 예를 들어서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 고수가 아무리 그 설명하고 그 나발 풀어야 안 된다니까. 나는 그렇게 막지 될 것 같아. 저 사람 막 1,000만 원으로 막 3,000만 원 벌어. 야, 나도 되겠다. 야, 가자! 그러는 순간 깡통. 그렇죠. 반드시 수많은 경험과 함께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계속 귀를 계속 쫑긋쫑긋하고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여러분들이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을 잃지 않는 최소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꿈처럼 꿀처럼 항상 그 달콤한 얘기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인 진정성 있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이 될 수 있다라고 저 중고차 수출 방송에는
자명컨대 단어컨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누구나 다 쉽게 했다면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뻥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진입장벽이 높지가 않은 곳이에요. 왜냐면 말만 무역일 뿐이지 사실 여러분들 제가 구사하는 뭐 똑같잖아요. 그냥 노 세일, 솔드 아웃, 하우 머치 이 세 단어만 구사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보자. 자, 첫 번째 노 세일 따라보세요. 노 세일 그렇지. 그 다음에 솔드 아웃. 아이 괜찮다는 거지. 따라하라니까 여러분들. 솔드 아웃. 하우 머치. 자 하나씩 설명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노 세일. 아 나 팔지 않겠다. 너가 가격이 너무 후지니까 아니 내가 100만원에 사왔는데 이걸 90만원에 어떻게 내 80만원에 어떻게 팔아. 안 팔래. 노 세일. 그 다음에 솔드 아웃. 차가 좋고 깨끗하면 바이어들이 끊임없이 물어봐. 이거 얼마야? 이거 팔렸어? 이거 얼마야? 그럴 때는 간편하고 빠르게 솔드 아웃. 이 차량 팔렸어. 물어보지 마. 솔드 아웃. 솔드 아웃. 이 발음 좋아지시네. 솔드 아웃. 발음 좋아지셨어. 좋아.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얼마에 살 거야? 이거는 얼마에 살 거야?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How much? How much? 약간 지금 고급스러워 하려면 그 앞에다 you, you를 붙여. You how much? 그게 고급스럽고 뭔가 틀리죠. How much보다는 약간 you를 붙이는 게 약간 더 콩글러시에 가깝긴 하지만 you how much? 어때 여러분들? 괜찮죠? 중고차 수출 세 가지 단어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겁먹지 않고 능수능란하게 바이어를 응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맨날 너무 푸는데 이거 이런 꿀띠기 계속 풀다가 나 꿀 빠지는 거 물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몸에서? 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유하겠습니다. 항상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거짓 없이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을 때 어떤 좌절감 혹은 공포감을 맛볼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찍으면 따봉 주세요. 따봉 주세요. 자 따봉 좀 주십시오. 따봉 줘가지고 수출을 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풋내기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전화 한통 받고 지나갈게요. 기사분은 이거 저 캐리 아저씨인가 보죠? 여보세요. 예 다니네.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3만원 넣으십시오 사장님. 3만원 넣고 또 오다가 모자라면 더 붙여고요. 예 사장님. 그리고 제가 저 사진을 두 장 넣어드릴 거예요. 그 사진에는 여기 위치와 그 다음에 제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경비 처리 제 걸로 좀 해주시고요. 기름은 그리고 주소도 그 사진 두 장에 있습니다. 조심히 올라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송금은 완료했습니다. 그냥 차 가져오시면 돼요. 예. 어디까지 했죠? 자,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중고차 수출 박준규, 정말, 정직 빼면 거의 시체일 정도로 정말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정직하고 현실에 맞게 잘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 반드시 공유하도록 할게요. 긍정의 에너지? 여러분들 지금은 없죠. 하지만 저를 통해서 꼭 얻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을 드리겠습니다. 어둡고 힘든 곳에서 지금도 지쳐서 말도 못하고 그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 못하는 여러 입장들 상황들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힘든 시기 저도 충분히 겪었고요. 그로 인해서 나 혼자 이런 것들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이왕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캐리 아저씨인가 봐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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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게 지금 현재 외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그럼 B급 정도 된다면 일단 수출로서는 힘들다고 보시고요. 그 부식 같은 게 좀 있나요? 외관에?
예. 아, 선생님,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저와의 대화는,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외관에 부식이 있게 되면, 바이어들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차를 안 봐요. 예, 예, 예. 그래서 요건 아쉽지만, 더구나 이제 스틱이라, 예, 시장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건 아쉽지만, 예, 요거는 스틱이랑 좀 거리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건 아쉽지만 폐차 이슬로 사라져야 돼. 그런 운명의 차량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사장님. 예, 안전운전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유튜브 영상 하루에 4개씩 올리는데 더 열심히, 더 많이 올려달라 그러면, 아니, 나는 일하라고 유튜브 영상만 맨날 찍나? 나쁜 사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는 하루에 3개씩 찍는데, 제 역량에 저는 1000% 이상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일해야지, 영상 찍어야지, 밥도 못 먹은 채 하루를 10년까지 길게 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중고차 수출 박준규, 그에게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에게는 같은, 과연 어떤 신비의 에너지가 있기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막장에서 부활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다고? 자, 여러분, 진짜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진규입니다. 긍정의 힘이 함께하길. 포스. 아, 이거.